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도량 대구 구룡 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출가자의 네 가지 기초 생활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기초 생활수단 그러니까 유리라는 것을 아시겠죠. 근데 부처님께서 왜 이 네 가지 기초 생활수단을 말씀을 만들었는가 하면 라자가 그러니까 왕사성입니다. 왕사성에서 한 브라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 이들의 계행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쉽고 삶도 편안하고 그리고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그리고 바람을 막아주는 좋은 침상에서 잠을 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바라문이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라문이 출가를 하자마자 다음날 이제 비구계를 받고 구조계를 받았겠죠. 구조계를 받고 그리고 그 수행자가 오자마자 이제 그 정사에 왕사성에 있는 그 중림정사겠죠. 먹을 것이 떨어져서 탁발을 하러 나가자고 하니까 이 비구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나는 탁발 안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실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러한 행위를 하는 스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짜 주위에 보면 이 스님들이 진짜 먹거리나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 그리고 좋은 옷 뭐 이러한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출가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부처님 당시에 이러한 보라만처럼 생각이 되는 사람 스님들이 주변에 이렇게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참 한심했겠죠. 그래서 만드신 계율이 바로 그 수행자가 지켜야 될, 스님이 지켜야 될 네 가지 그 생활수단이라는 겁니다. 생계수단을 바로 부처님께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계율을 제정하셨습니다. 자, 거기 네 가지를 보면, 자, 출가자는 탁발에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탁발에 의지를 하라.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글식을 하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대에 글식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만약에 탁발을 나가면 요즘 전부 다 이렇게 장사 안 된다고 재수 없다라고 막 나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탁발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스님들이 어떡하든 노동을 하지 않고 먹는 이상 탁발을 하는 거랑 저는 같은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 탁발에 의존하되 한 몇 가지 예를 뒀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상대방이 나를 초청해서 공양을 청할 때 그때는 가서 탁발을 하지 않고 가서 먹어도 된다. 그리고 또 포살날이라든지 해제일 있지 않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또 백중이지 않습니까? 백중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백종이라는 뜻입니다. 그 100가지의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그 해제를 하는 스님들에게 올린다. 음식을 공양한다. 바로 이러한 뜻인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기본적으로 스님들은 네 가지 생활에 의존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로 탁발을 이렇게 강조를 하셨지만 꼭 탁발만이 아니라 초청식이나 그리고 포살일 그리고 이제 해제일 같은 때는 탁발을 하지 않고 공양청에 응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가자는 분소위를 기초생활수단으로 삼아야 된다. 분소위 그러면 요즘은 이제 없죠. 예를 들면 분소위는 중림정사 옆에 그 시다림이라는 그 시체를 버리는 장소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체를 버릴 때 시체를 감쌌던 청 같은 걸 그거를 이렇게 주워와서 잘라서 이렇게 그냥 옷을 걸쳐서 입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지금 스님들의 가사의 시초가 되었고 그냥 이렇게 가사를 입으려고 하니까 이제 모양이 각양각색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가사를 어떤 식으로 이 가사를 만들면 좋겠느냐라고 아난존자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아난존자가 지금 현재 스님들이 있는 그러한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이렇게 모양이 예쁘죠. 그러한 가사를 만들 것을 부처님께 권했고 부처님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각에서는
그 안한전자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 밑에 밥 모양이 이렇게 사각사각 이렇게 조각조각이 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우리도 스님들이 입는 옷을 가사를 저렇게 밥 모양으로 사각사각사각 이렇게 조각을 붙여서 만들면 그냥 시체를 감쌌던 그러한 천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걸치는 것보다는 조각을 내어서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밭의 모양을 보고 우리의 가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계율을 만드시지만 예사항도 항상 몇 가지씩 두십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모시로 만든 옷이라든지 삼배로 만든 옷, 이러한 옷은 입어도 좋다라고 또 예의를 두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출가자는 나무 밑에서 생활하는 것을 기초생활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나무 밑에서 열심히 수행하면서 살아야 되지 정사라든지 토굴 뭐 이런 데서는 사는 것은 기초생활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부처님은 항상 예의를 두시죠. 그렇지만 정사나 누각이나 이러한 것들이 뭐 동굴이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살면서 수행하는 것도 허락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예의를 두셨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중도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중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양극단을 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생활수단 네 가지가 이렇게 보면 무조건 탁발에만 의지해라. 그리고 무조건 분소에만 입어라. 그리고 무조건 나무 밑에서만 수행하면서 나무 밑에서 잠을 자라. 이것은 잘못하면 중도를 위반하는 양극단에 속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항상 예의를 둬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중도라는 것은 두 가지 양극단을 피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어느 정도 선에서 네가 해나갈 수 있는 수행법이나 그러한 근기에 맞춰서 수행을 하라는 중도 사상 때문에 바로 부처님께서 이러한 예외를 두지 않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출가자는 진기약만을 기초생활수단으로 삼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진기약은 현재 어떠한 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논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의 오줌 그리고 다른 것을 섞어서 만든 것을 진기약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소의 오줌이나 그리고 이러한 약재를 섞어서 만든 것을 진기약이라고 하는데 요즘 인도 가면 아직도 이것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능이 제법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한 네 가지를 기초생활 수단으로 삼아라. 첫 번째, 탁발에 의존해서 살아라. 두 번째, 분소유를 입어라. 세 번째, 나무 밑에서 생활하라. 네 번째, 약은 오로지 진기약만을 사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스님네들이 먹는 음식이 저는 이러한 방송은 조금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찰 음식이라 그래서 나와서 아주 맛있고 고급스럽게 이렇게 음식을 만들죠.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 불자님들이 생각하실 때 아니 우리가 보시한 돈으로서 과연 저런 음식을 저렇게 맛있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드시는가 이러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사찰 음식이 건강에도 좋고 요즘 시대에 이렇게 보면 웰빙이라 그래서 아주 이 맞는 컨셉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사찰 음식을 일반인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그렇더라도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탁발에 의지해서 살아라고 했지만 우리가 탁발에 의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아주 맛깔스럽게 해서 일반인들조차도 함부로 먹을 수 없는 이러한 음식을 사찰 음식이라고 해서 사찰 음식 전문점 이러한 것들을 꾸려고 운영하고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게 과연 스님들이 할 도리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내가 맛있는 음식을 할 수가 있어서 가르치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사찰 음식 이렇게 하는 데 가면 거의 다가 20만원, 10만원 뭐 1인당 이렇게 넘습니다. 이러한 고급스러운 음식을 우리 스님네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이것이 바로 사찰 음식이라고 만들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러한 장소에 가서 먹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가자는 분소유를 입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황금가사를 두 벌을 받는 게 바로 경전 내용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는 바로 아난존자에게 주고 하나는 바로 부처님께서 입으셨다,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황금가사 입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도 과연 분소유를 입으라고 했는 그 취지가 과연 분소유만 입으라고 했겠느냐. 그리고 요즘 자칭 큰 스님들이 굉장히 많죠. 큰 절대에 살고 있으면 다 큰 스님입니다. 이러한 스님들이 벤저라든지 BMW 타고 다니는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하가 뭐 에쿠스라든지 이러한 일반인들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불자님들보다도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맛난 것을 먹으러 다니는 게 과연 부처님께서 네 가지 기초생활로 스님들은 살아라고 하는 이 취지에 맞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님들도 요즘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포교를 하러 다니고 그리고 다른 데 어떻게 다니려고 하면 이동수단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차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는 요즘 시대의 발통입니다. 저의 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스님들이 그것도 보시에 의존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급스러운 외제차, 벤저, BMW, 에쿠스, 체어맨 이러한 것들을 과연 타야만 되느냐, 정말 우리 스스로 한 번씩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스님으로서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어렵게 번 돈들을 그렇게 좋은 차를 사서 호의호식하는 데 쓸 수가 있는지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기초생활의 생계수단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출가자는 항상 나무 밑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처소를 삼아야 된다. 그렇지만 정사나 정각, 그리고 동굴, 이런 데서는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많은 절들에서 불사라고 하면서 절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깊은 산 속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쉬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스님들이 교육을 하고 수행을 하는 공간이 과연 일반인들이 와서 쉬는 공간으로 탈바꿈을 해서 되겠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88년 서울 올림픽 때 템플스테이라는 걸 정부에 건의를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사찰 경험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템플스테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좀 큰 산차들은 템플스테이 자금을 못 받아서 안달이 나고 이 템플스테이 자금으로서 절만 자꾸 크게 확장을 시킵니다. 이것이 과연 부처님이 바라던 나무 밑에서만 생활하라는 그러한 것과 같은 일일까요? 부처님께서 불사를 이야기하고 정사나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저는 꼭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인재 양성에 좀 더 힘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앙성가대, 동국대 불교학과, 그리고 강원, 물론 스님들이야 거기 나온 스님들은 자부심을 느끼겠죠. 그렇지만 스님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이나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 시각에서 보면 저 학교 들어가면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졸업장 주는 학교 아니야? 왜 성가 교육이 이렇게까지 가야 됩니까? 부처님께서 불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꼭 건물만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인재 양성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도반 중에도 한의사를 하다가 스님이 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스님으로서 한의사를 같이 하면서 남들도 도우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스님만 되면 바깥에서 하던 모든 그러한 직업들을 다 멈췄습니다.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우리 불교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이번에 문화재청에서도 그 문화재 관리하는데
우리 스님들이 한 명도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을 무조건 중앙승가대, 강원 이렇게만 고집할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스님들이 있고 똑똑하신 스님들이 있다면 그런 스님들 문화재과로 보낸다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승단 문제가 일반 변호사들을 통해서 바깥으로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이 알려집니까? 그러면 그러한 스님들을 차출을 해서 뽑아서 로스쿨을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불교 조계 중 유능한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존재 활용을 왜 하지 않는지, 오로지 금물불사만이 불사인지 정말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님들도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나는 스님이야. 어흠. 자, 나는 항상 이렇게 반듯하게 앉아있고 풀먹은 옷을 입히고,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거참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선 신도들이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일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존경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같이 현 시대에 맞춰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같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은 스님들은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 시스템도 조금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스님들을 로스쿨도 보내고 역사학과 그리고 뭐 이렇게 보내서 우리 불교 역사도 공부를 가르치고, 그리고 꼭 불교 공부만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는 군 포교사 스님들에게 머리까지 기르는 것을 대한불교 조계종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스님들은 군에서 포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도 기르고 결혼까지 허용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이 시대가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음에도 스님들이, 오히려 군 포교사 스님들은 결혼도 못하고 머리도 다시 빡빡 밀어야 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이러한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혹시 불교의 포교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첫째, 탁발에 의지하라. 두 번째, 분소에만 입어라. 세 번째, 나무 거처만 사용하라.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항상 이 네 가지를 스님들의 생활 기초수단으로 삼았지만, 그렇더라도 부처님이 바랐던 뜻은 예의를 둠으로써 항상 시대에 맞춰서 항상 그 시대에 맞게끔 포교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두셨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진기약을 생활수단으로 삼아라. 진기약 제가 말씀드렸죠. 인도에 가면 소 오줌이나 그 안에다 딱 약재를 이렇게 섞어서 만든 약이라고 아직까지 인도에서 팔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약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느냐. 여기에도 이제 부처님께서 또 예의를 두십니다. 정 몸이 허약한 사람은 버터나 기름 그리고 또 꿀 이러한 것들을 먹어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죠. 초음파 기기도 생기고 MRI 기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바로 우리가 진기약만을 사용한다? 이것도 부처님께서 그렇게 바라시지는 않으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훈훈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잠깐 전하고자 합니다. 암에 걸리신 지인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사진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스님은 스님의 남았는 전 재산인 8억을 바로 기부를 다 해버렸습니다. 어디에? 동국대학교 병원에.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왜냐하면 스님들도 자식은 없지만 친척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8억을 동국대학교 병원에 기증한 이유는 그 돈이 학교 발전에만 도움이 되라라고, 그 병원에만 도움이 되라라고 기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신과 같이 많은 스님들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스님들의 어떠한 복지나 이러한 것에 돈을 쓰시라고 아마 8억을 기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스님들의 네 가지 기초생활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님들의 어떠한 네 가지 기초생활수단과 맞게 사는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불교가 그냥 이대로 흘러가도록 놔둘 것인가? 아닙니다. 바로 불자님들이 불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바로 그 유명한 꽃삼비 마을의 사건으로부터 불자님들이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꽃삼비 마을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 꽃삼비 마을에 제자들과 같이 머무실 때 꽃삼비 마을에 스님들이 서로 싸움이 일어났죠.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화장실에 갈 때 물을 미리 갖다 놓자, 아니면 자기가 쓸 물은 자기가 가져가자는 이런 하찮은 일로 수행과 공부는 하지 않고 두 스님네들이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가서 이렇게 싸우지 말아라고 몇 번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꽃삼비에 그 수행하던 마을에 있던 그 두 스님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았죠. 그러자 이 부처님은 홀로 기원정사로 돌아가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꽃삼비 마을 사람들이 지금 스님들 때문에 저희들이 존경하는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기원정사로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바로 탁발을 그 다음날부터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불자님들이 불교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꽃삼비 마을 사건으로부터 불교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겠습니까? 꽃삼비 마을 스님들이 탁발이 끊어지니까 그 꽃삼비 마을에 그 족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싸우지 않고 열심히 다시 수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호의호식하고 스님이 스님답게 살지 못하고 큰 스님 행세하고 이렇게 사는 스님들에게 우리가 과연 불자님들이 보시를 해야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종단, 국가에서 문화재 관리비라든지 이러한 모든 보조금들을 전부 다 사찰에서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사찰이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누구의 땅입니까? 누구의 땅으로 그 땅이 전부 다 대한불교 조계종 땅이 된 겁니까? 바로 신도님들의 보시금 아닙니까? 비록 조계종 땅이지만 땅은 우리는 충분히 들어가서 볼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십시오. 그래서 불자님들이 얼마든지 이 불교를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님들도 자정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스님들이 생활해야 되는 네 가지 기초생활수단, 부처님의 율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